안녕하세요. 물감 나라입니다. 오늘은 인천 연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0년대 초반 형성되기 시작한 원룸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약 만 여 가구가 모여있는 원룸단지 내에 건물로 상권이 형성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한방마을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작은 항아리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세 군데의 진출입구로 진출입을 할 수 있는데 그중 중심부인 가운데 출입구에 형성된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룸단지 내 2룸과 3룸으로 구성된 건물이어서 공실 없이 임대수익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바로 앞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 있다는 것도 주차난 심각한 지역에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외관은 손을 좀 보셔야 할 거라 생각되는데요. 반면에 내부는 손 볼 곳 없이 깔끔한 상태라는 것을 직접 확인한 상태입니다. 방문 시 외출 중이셔서 주인 세대는 촬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한방마을의 주 거주자는 남동공단의 근로자분들이거나 송도신도시 건설현장 근로자 그리고 가천대학교 학생들과 우크라 쪽 외국인 근로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가대 또한 외국인 상대의 업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월세는 단 하루도 밀리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서 요즘 원룸단지 임대인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임대 수요는 풍부한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인 세대가 거주하며 440만원 가까이 나오고 있으며 바로 앞 공영 주차장 위로 작은 공원이 형성되어 있어서 가벼운 운동도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어서 직접 거주하며 임대 수익 얻으실 분에게 좋아 보이는 상가 주택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263.3제곱미터에 건축면적 139제곱미터, 연면적 494.25제곱미터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1995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조이며 용도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42만 3천원인 상가주택입니다. 1층은 치킨오프집으로 2천만원에 월 200만원으로 임대 중이며 2층과 3층은 각각 2룸과 3룸으로 무보증에 60만원 전후로 임대 중이고 4층은 주인 세대가 약 40평 가까이를 사용하고 계시는 상가주택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지도 나쁘지 않고 수익도 나쁘지 않으나 외관상 아웃테리어 비용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매매 금액에서 어느 정도 절충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상가주택입니다. 계속해서 정리 영상과 함께 오늘 상가주택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